반갑습니다. 버킷입니다. 지난번에 썰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랄하게 막 그냥 깠죠? 깠죠. 지난번의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도 조금 더 저의 그 실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버킷가 최근 6개월 동안 써봤던 것들 중에서 내돈내산, 진짜 내 통장에서 내 돈이 나가서 아니면 혹은 법인카드로 슬쩍 얹어갖고 사서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 서너 가지씩 뽑아갖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먼저 합니까? 나쁜 거 먼저 합니까? 나쁜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놓고 한 브랜드를 말하는 거를 조금 꺼리는데 요즘 몸이 사렸지, 꺼린다기보다는 옛날에는 막 건드렸지. 그냥 제 주관적입니다. 만져보고서 써보고서 딱 느꼈던 것, 쿡셀. 전례절입니까? 아니야. 저희도 많이 팔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홈쇼핑에서 후라이팬 그냥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가격 대비 구성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모양 쉐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거기까지 좋아. 원따봉, 투따봉, 오케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 코팅이 막 어마무시하게 좋다? 그건 저는 안 써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제품을 안 써봐도. 맞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핵심은 스테인리스에 양각을 쫙 줘서 그 위에 코팅을 쫙 한 다음에 위에 튀어나온 부분을 쫙 긁어내버리면 긁어나간 부분은 스테인리스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코팅된 부분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저희가 제일 처음 거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것도 했고 그 뒤에 것도 많이 받고 그 뒤로도 매년 제안 받았고 만날 때마다 테스트했을 때 단 한 개도 저희 기준 통과를 못했다. 안 추천한다. 왜요? 눌러붙어. 눌러붙어. 근데 공법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저희가 잘 풀어서 실적이 좋았어. 포맷을 저희가 되게 잘 만들어놔서 저희 뒤에 하는 방송도 다 저희 거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쉬워요. 저희가 했던 게 삼광 글라스라고 해서 운영했던 백화. 맞아요. 백화가 독일 즉석시 완제품도 있고 했는데 그 상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백화 브랜드 붙여갖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코팅 팬들이나 두꺼운 팬들 대비했을 때 절대 저는 넌스틱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싸긴 싸다. 그래서 그냥 일반 스텐 팬보다 조금 쓰기 편하다 정도지. 맞아요. 그냥 코팅 팬하고 똑같은 정도의 넌스틱력이 된다? 그건 아니다. 그치. 가성비는 좋다. 하지만 추천은 못한다. 자, 그 다음 캐릭터 도마 칼 세트. 이거는 예전에 우리 얘기했었지? 한번? 한번 언급했죠. 이걸 왜 다시 언급을 하냐면 조선 명장도인가? 칼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드 손잡이로 되어 있고 뭐 명인이 만들었고 하는데 이 마케팅하는 방법이 장인이 만들었어요 하면 사람 얼굴 내밀고 공장 라인 나오고 몇 년 동안 이분이 뭐 칼 전문가를 했고 막 하고 하는데 스펙을 보면 420J2야. 420J2 제가 말씀드렸죠. 무릅니다. 무릅니다. 저가형 칼인데 이분이 명인이라고 하면 이 강을 안 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제가 어디서 만들었나 봤습니다. 유통사를 싹 봤지. 캐릭터랑 같은데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들어가 있던 칼하고 여기 칼하고 동급 수준이고 도마는 계속 울고 끄덕끄덕거리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게 야 이렇게 또 옷잘 입혀가지고 되게 멋있게 판매하는 그런 얄팍한 수법을 쓰는구나. 또 어딘가에 그거를 카피하는 또 몇몇 후발주자들이 코팅 명인, 알루미늄 명인, 소재마다 명인을 막 다 집어넣네. 이거 뭐 유행인가 봐. 요즘 유행.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펜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예쁘니까 참고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인데 이거는 제가 굳이 사셔 쓰시라고 권하지를 않는 펜이 또 하나 있습니다. 드부이에. 요즘에 갑자기 공급바닥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피디는 이 제품을 알 겁니다. 왜? 저희가 카피를 해봤던 컬러북의 오리지널 버전이 드부이입니다. 기억이 나죠? 이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손잡이가 무거우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뭐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뭐 크니까 안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깥이 노출돼 있잖아요. 알루미늄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가 그립감도 별론데 하중도 안 실리는데 더 중요한 건 뜨거우면 뜨겁죠. 뜨겁다. 그 후라이팬은 업장에서 적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맞아요.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뭘로 행주 같은 걸 끼고 막 해야 된다. 그쵸, 예. 얘는 사보진 않았어. 왜냐면 밑에 이제 인덕션이 된다고 하길래 인덕션 플레이트만 끼었더라고요. 더 안 이뻐 이제는. 더 안 이뻐. 손잡이에 색깔 예쁘게 갖고 파는 그 제품 추천을 줘도 못하겠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요즘에 또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뭐 명인이 어쩌고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온라인에서 두 가지가 유행하고 있는데 광고 딱 보면 막
저 세상 간 느낌으로 막 효과가 있고 막 우악 우악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 이게? 스트레칭 머신 클럭 클럭 알지? 클럭 떡떡떡떡 누워서 공기압으로 고개 이렇게 제껴주게 하고 바람이 부욱부욱부욱 해서 여기도 부욱부욱 눌러져요. 근데 이거를 샀는데 2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는가? 난 완전 극초기에 샀어요. 리뷰가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20만원대에 샀고 사자마자 팔았고 한번 하고 팔았습니다. 한번 하고 농담 아니라 한 개도 안 쉬었네. 아니 목이라도 좀 꽉꽉 눌러주면 모르겠어. 그치 그러면 좀 그 맛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놀이공원 쫙 올라가서 정점 가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싹 다시 뒤로 내려가. 싹 되게 적절한 표현이었다. 어 뭐지 이래. 어, 왜 안 와? 아이 좀 이따 오겠지. 한 5분을 기다렸어. 안 와. 안 와. 아무것도 안 시원해. 이거 뭐 하는 거야. 바람이 이게 세게 와갖고 고개를 틀어주더라고. 이거 안 해도 난 틀 수 있어. 바보가 아니잖아. 정말 농담 아니라 동반자께서 누워보자마자 뭐야? 2분만에 일어났습니다. 팔았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뒤인가 리뷰를 막 뒤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찾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그 직원 한 분께서 인지를 하시고 홈메딕스라는 제품을 또 홈쇼핑에서 봤다. 인기가 많다로 잘 나간다더라 해서 한번 사봤어. 역시 역시는 역시였어요. 한번 하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지어 당근에도 안 팔려갖고 집에 저하고서 놔뒀습니다. 아무도 안 사더라고. 그 JJ인가? 어, 그 친구가 때마침 또 리뷰를 하네. 클럭이랑 뭐 딴 거 하나랑 원래 신수지 나오는 거 있어. 아, 그 친구가 딱 하는데 어? 신수지 게 제일 좋은 거야 반응이. 네. 이거 샀어. 굿브랜드. 어. 목이 좀 시원하다고 하더라고. 허리도 좀 세게 올라와. 딴 것보다 좀 뿌 이렇게 올라와. 어 좋았어. 좀 기대가 돼. 그래서 쫙 올라가. 어 좀 더 높게 가더라고. 이걸 좀 세게 눌러. 한 번씩. 그래서 한 번씩이야. 안 시원해.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셋 다. 근데 이런 거 저는 잘 믿지 않아요. 그치. 네. 워스트들은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했고 워스트는 특히 최근에 갑자기 편백수가 백화점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29cm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도 보이고요. 아, 너무 궁금한 거야. 진짜 좋은 거야 해서. 그래서 온라인 최저가를 샀어. 어? 아니야. 이게 뭐지? 근데 심지어 얘는 2만 원이 넘어. 2만 8천 원 막 이래 하나가. 비싸네. 되게 비싸. 다 사봤어. 그랬더니 야 이거는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안 되겠다. 이건 따로 뺐어. 그래서 따로 빼놨습니다. 이건 따로 한번 찍도록 하고 이게 이제 이 워스트들을 지금 쓱 읊었다. 베스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최근에 제가 내돈내산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들 8, 90점 이상을 받았던 거의 90점 이상은 갔다. 재구매 의사가 약간 있다? 이미 재구매하고 있다. 오. 주변에 추천한다. 오. 이런 느낌의 제품들을 제가 첫 번째 난 여기에서 감동할지 몰랐어. 내가 원래 쓰고 있던 가드를 바꿔버렸다. 제약회사 건데 검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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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테라브레스를 늘 써왔는데 이게 애지간히 비싸요 사실. 그래서 테라브레스는 소주잔 3분의 1 넣고 입에 넣고 겁나 가글 오래 하는 편인데 검가드는 그 잇몸 질환에 대한 이슈를 상당히 임상을 많이 받았어. 그러네. 잇몸 염증 감 잇몸 출혈 정도가 없는. 근데 그 주 핵심 성분이 뭔지 알아? 그냥 불소입니다. 그냥 불소 1000ppm이야. 봐봐봐. 흔히 말하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균들이 사라지니까 잇몸 질환에 꽤 많은 부분들이 즉각 효과가 있더라. 근데 이게 불소가 들어갔으면 매워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착각, 편견. 이런 매운맛은 누가? 멘톨이 관여하죠. 근데 멘톨도 적당히 들어갔고 우리 치약 마냥 개운하고 상쾌한데 약간 은은하게 멘톨이 돌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만 느끼는 거야 싶어갖고 사무실에 하나 갖다 놨어. 지금 온 직원들이 내 통째 쓰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더라고. 테라브레스보다 혹은 리스테린보다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훨씬 좋고 750ml짜리 두 개에 15,000원. 그렇지. 어 하나 만 원도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각을 하고 물로 헹구라고 해요. 불소가 다량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점심시간에 양치 못하면 그냥 바쁘니까 그냥 바로 각을만 하고 탁탁탁 해버린다. 흔히 말하는 그냥 가글의 용도가 아니라 약간 준 양치의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러네. 이게 사용한 후에 약간 특이하네요. 가글을 30초 하고 입안에 남은 걸 칫솔질해서 흡수시키는 게 맞고. 그래도 된다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칫솔을 같이 준다. 그렇지. 그렇지. 특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걸레 청소기. 어떤 거죠?
그러니까 물걸레만 딱 뜨는 청소기는 에어메이드다. 어 근데 집에 갔을 때 봤죠?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에어메이드를 갖고 그냥 이걸 6개월 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형 모델 쓰고 있는데 구형도 만족스러워. 되게 예쁘신 제품인데요. 근데 신형은 한 7, 8만 원 더 비싼데 얘가 이제 조금 더 힘도 좋아지고 물을 내뿜는 것도 조금 더 세져가지고 이 세척이 조금 더 잘 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좀 커졌어. 근데 그 구형 모델을 제가 써본 결과 이거는 추천할 만 하겠더라. 저는 물걸레 청소기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수많은 메일이 왔어요. 에어마이드에서 광고와 공구 제안이 왔었는데 항상 거절하다가 처음으로 눈여겨보게 되었던 제품이다. 그리고 또 내 돈 주고 물론 정가를 다 주진 못했습니다. 워낙에 비싸고 저희 쪽에 광고가 왔는데 직원가로 사서 진행했던 게 비쌀. 아 좀 타고 사는 거 얼마나든지. 야 근데 좋긴 좋더라고. 얼마나 하시던지 근데 진짜 좋아 보이긴 좋아 보이더라고 찍을 때 보니까. 결과물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집에 이상하게 막 뭐 쏟고 막 이렇지 않더라도 그냥 하루는 그냥 그 진공 청소하고 하루는 진공이랑 물이랑 한번 같이 하고 사실은 앞에 에어메이드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찌 보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진짜. 그런 상품이죠. 아저씨 좀 더 주세요. 에어메이드 동민이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궁금하네요. 다음이 파이나밀. 파이나밀? 파이나밀. 나밀? 아무도 모르지? 처음 들어보지? 파이나밀이 뭔가 이게 그라인더인데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통이 있어.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반 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손전등 같은 거를 툭 누르면 껴져. 그러면 쓱 누르면 전동으로 후추가 나가. 근데 소금을 주고 싶어. 그러면 툭 내려놓고 다시 소금을 쿡 껴서 쭉 소금을 줍니다. 허브를 하고 싶다. 여기 옆에 가서 로즈마리랑 뭐랑 타임 등을 툭 찍어서 또 쭉 갈아내보냅니다.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습니다. 회사가 그 미국 회사 같던데 엄청나게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사 제품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해봤는데 이게 특허랑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이 제조사의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해외에는 특허가 잔뜩 나 있습니다. 카피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국내 같은 케이스도 지금 거의 독점으로 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누르면 갈아주는 건 많은데 이렇게 팥을 갈아 끼우는 건 없잖아요. 그치. 와. 이거를 또 여러 개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살게? 어디서 최열아 씨 하더라고. 아 그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편하겠어요. 너무 편해. 다음에 한번 요리 콘텐츠 찍을 일 있으면 한번 갖고 구경시켜주세요. 맞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마지막. 이 포키트가 이 정도인가? 이야 이 정도로 사실 이렇게 이거 갖고 감동받기 쉽지 않은데요. 가시 없는 고등어인데. 아니. 가시 없는 고등어 많이 있잖아. 나 알아. 근데 GS 홈쇼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시 없는 순살 고등어 밥상. 박사 같은 사람들이 뭐 무슨 연구소 마냥 이래갖고 잔가시까지도 제거하는 이 고등어 공정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이 노르웨이에서 오는 거예요. 노르웨이 필렛이고 현지에서 다 수작업으로 다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안에 뭐 잔가시가 나온다. 바로 연락해라. 무조건 바꿔줄게.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새 걸로 보내줄게. 사실은 완벽하게 잔가시가 제거가 되지는 않아요. 먹다 보면 조금 나오고 이 지느러미 약간 일부라든지 살짝씩 나옵니다. 근데 나는 얘를 가지고서 뭘 해 먹었느냐? 조림 해 먹었고요. 아, 조림 해 먹으면 맛있겠네요. 완전 맛있지. 또 한 번은 이제 에어프라이어 넣어가지고 반 튀기듯이 이런 식으로 또 해갖고 먹어보고. 아, 맛있겠다. 나는 진짜 고등어 먹으면서 와 되게 맛있다. 이거 쉽지가 않거든.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한가 봐. 가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먹으니까 그냥 막 팍팍 씹게 되거든. 내가 열심히 씹고 맛있게 확확 막 먹게 되니까 이게 주는 감동이 더 큰 거지. 그럴 수 있어. 어느 시점부터 가시가 여기는 아예 없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음식 맛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얘기했던 것들 이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좋았던 것들을 싹 다 지금 언급해 드렸는데 이렇게 가끔씩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써봤던 것들 중에서 진짜 좋았던 것들을 이렇게 뭐 이 뭘 박제할 수 있는 영상들로 만들어갖고 자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빌미로 여러 가지로 좀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노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것들 위주로, 좋았던 것들 위주로 그쵸. 다시 한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